리에키백스.io 사이트에 굉장히 많은 튜토리얼들이 있어요. 여기서 오시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먼저 할까 하다가 이게 그나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처음에 개념 잡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The Introduction to Reactive Programming, Web of Missing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 사람 앙드레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이 적은 글인데 아주 세계 최정상급의 프로그래머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표본 것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표본 그 최정상급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것에 표본 사이클 JS를 만든 사람이에요. 나중에 우리 공부할 사이클 JS 강의도 있어요. 이 내용이 여기 에그헤드 IO 그죠? 여기에 강의들이 무료로 아마 오픈돼 있을 거예요. 무료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건 유료도 많은데 전체 분량이 이게 한 30-40분 분량이니까 길어야 50분 분량이니까 꼭 한 번씩 다 보시기 바랍니다. 꼭 보셔야 돼요. 그래 다음 이어갈 텐데 이걸 보기 전에 저하고 먼저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죠. The Introduction to Reactive Programming You Have Been Missing이고 요 강의 영상은 여기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Introduction to Reactive Programming. 지금쯤 이제 중등 2급, 중급 2년차 수업 들어오셨을 점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읽고 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 과정부터 제대로 공부를 쭉 밟아서 오셨다고 한다면 중급 2년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중급 2년차 이거잖아요. 요전에 이 수업들을 통해서 초급 1, 2, 3, 4년차, 중등 1년차 등을 통해서 이미 영어는 다 이제 익숙해졌다고 가정을 합니다. 아직 익숙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자, 답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각자가 결정을 해야 할 일이고 같이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글로 보든 영어로 보든 일단은 보셔야 됩니다. 그림을 볼게요. 보면은 여기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 흐름에 따라서 마우스를 클릭을 땅땅 하는 게 그죠?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하나의 이벤트가 동그랗게 표시를 합니다. 이게 이제 RX 마블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깔끔하게 우리 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RX 마블도 나중에 따로 별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어디 열려놓은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벤트. 지금 이벤트가 이 첫 번째 이벤트와 두 번째 이벤트 사이가 관계 전멸죠. 이 이벤트를 뭘로 하느냐 하니까 마우스를 클릭하는 걸 보는 거예요. 바탕 화면에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면은 그러면은 하나의 이벤트가 딱 발생하는 걸 보는 거죠. 자, 그죠? 그리고 한번 마우스 이벤트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또 하고 그죠? 그리고 조금 지나서 바로 하고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또 마우스 이벤트를 하고 X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뭔가 마우스 클릭을 컴퓨터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했거나 그런 것이 에러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버티컬 바 수직으로 막대가 서 있는 거는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다 이제 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트림. 그래서 용어를 정리를 하면은 스트림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 딱 하나예요. 하나의 사건.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은 뭐예요? 사건은 둘이 만나는 거예요. 둘이 만나는 거. 그러니까 마우스 클릭이라고 하는 것은 마우스와 컴퓨터가 만나는 거죠. 마우스와 손가락이 만나는 거고, 그죠? 만나는 것이 하나의 사건. 이렇게 이벤트가 연속적인 것. 이벤트 하나의 이벤트와 그리고 이어서 다른 하나의 또 이벤트가 발생한다.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것을 인터벌이라고 표현합니다. 인터벌. 그러니까 간격이라는 뜻이겠죠. 여기 인터벌이에요. 요만큼이. 인터벌은 이렇게 넓을 수도 있고 그죠? 좁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인터벌의 시간의 크기는 이렇게 대시, 그죠? 대시의 숫자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디노미네이티드라 그럴까요? 디노미네이티드 by 대시 more than
more than one decision. Equal to or more than one dash.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dash로서 이 시간의 길이를 표현하고, 그리고 x는 끝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벤트가 다 이제 중단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x는 이거는 error가 발생했다. 그리고 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 vertical bar. 버티컬 바죠. 버티컬 바는 끝난 거예요. 이벤트의 흐름이 끝났다. 그럼 하나 이상의 이벤트가 연속적으로 있는 것, 그렇죠? More than one event, a series of, 그럴까요? Series of more than one event. 이것도 마찬가지네. Equal to 해야 되겠네요. Equal to or more than. 그래 하나 혹은 하나 이상, 그렇죠?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이벤트들의 연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니까 이걸 스트링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리고 스트림, 그죠? 이 스트림의 스트림도 있어요. 스트림 오브 스트림.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more than one event 이 자체가 스트림이란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이벤트 자체가 스트림이면 얘는 스트림 오브 스트림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언제냐니까 if를 가르쳐. if the event of a stream itself is a stream. 그러니까 then it's a stream of stream. 그러니까 이벤트 자체가 하나의 스트림인 경우, 그렇다면 이거는 stream of stream. 이것을 다른 말로 meta stream이라고도 표현합니다. meta stream. 이런 용어들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좀 더 읽어보게 되면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표시. 마우스를 한번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 그렇죠? 둘, 셋, 넷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건 시간의 흐름이고, 그렇죠? 이걸 또 이렇게도 표현하게 되죠. 전에 봤던 것 똑같습니다. 이게 대시들. 이게 시간의 흐름, 시간의 길이, 간격의 크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끝. 요거는 에러, 요거는 시간의 진행 방향. 시간이 이렇게 진행 흘러가면서 이벤트가 A가 발생하고 B, C, D 되죠, 그죠? 요 이벤트를 이제 emitted valu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value, 값을 탁탁 던지는 거예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값도 값은 무엇인가? value는 the content라고 해야 되겠네요. content of a event. 이벤트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 속에는 뭐 화면의 x 좌표, y 좌표 이런 것들이 그 컨텐츠가 될 수가 있고, 또 마우스를 클릭한 시각, 그건 역시도 이벤트의 어떤 컨텐츠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x 좌표, y 좌표, 시각 이런 것들이 다 밸류로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이 컴플리션. 컴플리션. 이것이 에러, 그리고 이것은 시간의 진행 방향, 다른 말로 하면 타임라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이제 RxJS에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건데 여기서 또 좀 새로운 걸 보자는 거죠. 이번에 클릭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클릭 이벤트로 연결되어진 일련의 사건들, 그게 스트림이잖아요. 클릭 스트림 했죠. 그리고 글자를 표시하는 방식도 잘 봐두십시오. 첫 번째 거는 소문자로 되어 있고, 두 번째 단어는 첫 번째 단어를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카멜 케이스, 낙타 모양과 같다 해서 낙타가 카멜이잖아요. 근데 카멜 케이스로 기릅니다. 그래서 이벤트죠, 그렇죠? 이것을 VVVV 해놓은 용어는 뭐냐니까 주석이란 말이에요. 주석, 코멘트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C를 becomes one, 맵하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맵이라고 하는 말은 뭐지 하니까 하나의 이벤트를 표시하는 다른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한번 클릭할 때마다 그 클릭을 1로 바꿔주는 거예요. 클릭하니까 이 클릭도 1로 바꿔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런 맵이라고 하는 펑션을 써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맵이라고 하는 펑션은 아규먼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의 지금 C becomes 1. C가 1이 되었다. 1이 되었다. C는 클릭을 지금 뜻하는 거예요. 클릭이니까 첫 번째 글자 C로 쓰고 있죠. 그리고 다음에 scan이라고 하는 또 펑션이 있습니다. scan은 이번에 플러스를 넣어주고 있어요.
플러스를 넣어주는 스케일은 뭐냐니까 서로 뭐 리듀스라고 해서 대주는 것. 대줄 수도 있고 빼줄 수도 있고 곱해줄 수도 있고 하여튼 이전에 있던 값과 그 다음에 있는 값 사이를 연결해주는 관계를 결정해주는 거예요. 관계. 그것이 플러스로 관계를 연결해주라. 그러면은 1과 1을 플러스로 관계를 지어주게 되면은 2가 나오고 다시 2와 1을 플러스로 연결해주니까 3이 나오고 3과 다시 1을 플러스로 하면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스캔은 관계를 만들어주고 맵도 관계긴 합니다만은 뭐 사실은 뭐 다 모든 것이 다 관계인 관계죠. 두 이벤트 사이에 관계를 결정하는 것. 이것을 오퍼레이트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퍼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것은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툴스 to determine relationship between events. 이벤트들 간의 관계를 결정해주는 도구, 이것을 오퍼레이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오퍼레이터를 보시면은 요 C라고 맵이라고는 오퍼레이터는 어떤 관계를 해주고 있나요? 요 이벤트를 요 다른 이벤트로 바꿔주는 이걸 컨버전이라고 그래요. 바꿔주는 것일 수도 있고, 요것은 뭐예요? 요것은 이벤트와 이벤트 사이를 서로 연결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to determine a relationship between events. 하거나 or 그죠? a mechanism of a conversion of event to another value. 그죠? 하나의 이벤트를 다른 값으로 변환시켜 주는 mechanism 이거나 혹은 이벤트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거나. 그죠? 그래서 이것을 1 하고 되고 다음에 이것은 2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오퍼레이터의 역할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 하나씩 쭉 살펴볼게요. 대략 30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쭉 하나씩 어떤 오퍼레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해서 오퍼레이터 중에 크리에이션도 있고 컨디셔널도 있고 에러 핸들링도 있고 등등 굉장히 다양한 오퍼레이터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필터링도 있고 멀티캐스팅 있고 그죠? 트랜스포메이션 변환도 있고 그래서 각각의 오퍼레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떤 원리냐니까 하나의 이벤트를 다른 값으로 변환시키거나 혹은 이벤트와 이벤트 사이의 관계를 결정해주거나 설정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오퍼레이터라고 하고 오퍼레이터는 그 자체로 펑션입니다. 그죠? 펑션, 툴 혹은 이거 펑션 자 안 되겠네. 이퀄 툴. 그렇죠?